대통령 선거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영산강 유역권 자치단체들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산강 역사문화 조성사업이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선 공약 발굴 작업을 하는 등 자치단체들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나주와 목포, 화순, 담양 등 전남 지역 8개 시군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역의 대표들은 숙원 사업인 영산강 역사문화 조성 사업을 대선 공약의 첫머리에 넣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차기 정부의 운영 주체와 국정 방향이 결정되는 대선을 앞두고 지역 스스로 주체가 돼서 보다 구체적인 공약 발굴과 실행 방안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국토 종합 개발 계획에 포함시켜서 국비 등을 확보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영산강 권역 자치단체들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의 호소를 넘어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전문 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신해양 시대를 맞아 영산강 유역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역사 유적과 문화 자원을 활용해서 전남 서남북권을 아시아와 교류하는 전초 기지로 육성해 가자는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중국이 신해양 시대 실크로드를 이제 개발을 갖다가 하면서 전 세계 하나 이제 해양 어떤 문화권으로 이제 통합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동부가 있어서 이제 전초 기지가 또 영산강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전라도라는 지명이 생겨난 지 1000년, 영산강 유역 역사 문화 조성 사업이 지역의 미래를 이끌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